네, 장면 봐주시고요.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가 화목한 가정을 남부러울 것 없이 신앙심과 뭐 가족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모든 것을 만족하게 가지고 살던 남자가 딸을 잃게 되죠. 그러다 딸 이상으로 사랑했던 신을 버리게 되고 또 가족마저 잃게 되고 세상 사람이 되어갑니다. 그러다 8년 후에 딸이 모두가 잊고 지냈던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부인하고 지냈던 그 딸이 8년 만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. 그 감정에 그를 방치해놨던 그 딸을 방치해둔 8년이라는 시간이 본인에게 통안과 회안과 슬픔의 분노의 시간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간들로 다가오죠. 그러다가 8년 전보다 더 강한 부성애를 가지고 유괴범과 필사의 사투를 그리게 되는 그런 남자입니다.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저는 누구보다도 저도 뭐 내노라는 크리스찬이고요. 지금도 제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신화를 처음 접했을 때도 그런 생각은 추호도 안 했고요. 뭐 신을 거부하거나 신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. 제 영화에 그저 주영수 입에서 나오는 원망스러운 뭐 몇 마디가 있는데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반 기독교 영화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재적인 부분인데 굉장히 미비하고요. 또 뭐 굳이 그렇게 보신다면 뭐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영화를 영화적 측면에서 봐주시고 또 단순히 직업이라는 것은 목사라는 직업은 이 사람이 파괴되기 위한 어떤 좀 더 극의 대비를 주기 위한 직업적인 설정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.